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은 와플 메이커 장난감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와플 기계는 고양이로 만들어 봤답니다. 전에 만든 믹서기 가해처럼 와플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와플은 조각 길이 맞추면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완성돼요. 안쪽에 와플이 쏙 들어가서 보관하기도 좋을 거예요. 반죽은 슬라임으로 연출해봤어요. 그럼 같이 만들어볼까요? 손코팅지나 테이프로 보안 앞면을 코팅해주세요. 박스 테이프로 코팅한 친구들은 인쇄할 때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거나 뒷면에 종이 한 장을 더 붙여주세요. 2번 도안에 회색 긴 종이 두 개는 테이프로 코팅하고 따로 오려줍니다. 와플 기계는 X 표시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구멍을 뚫었으면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손톱으로 누르거나 자를 이용해서 접은 것을 꾹꾹 눌러가며 다림질을 잘 해주세요. 와플 기계 옆면에 윗면 모양에 맞춰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아랫면은 나중에 조립할 때 붙일 거예요. 나머지도 선을 따라 접고 옆면만 붙여주세요. 다음은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점선대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풀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흰색 부분은 가위로 오려냅니다. 다음은 와플 기계 안에 넣을 플레이트 판을 만들어 볼게요. 모양이 그림은 얇은 종이랑 짝을 맞추고, 이건 조금 더 넓은 종이랑 짝을 맞춰서 만들어 줍니다. 회색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말아 줄 거예요. 뾰족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접어 줍니다. 둥글게 말아서 표시만큼 겹친 다음 연결해주세요. 저는 테이프로 붙였어요. 동그란 종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붙여줍니다. 뒷면 뾰족뾰족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도 되고, 동그라미 가장자리에 양면 테이프나 풀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도 돼요.
테이프로 붙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모두 붙여주면 되겠죠? 하나는 완성했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모두 만들었으면 와플 기계를 조립해 볼게요. 구멍에 맞게 동그라미 판을 맞춰주세요. 이때 그림 모양이 수평 수직이 맞도록 붙여주세요. 저는 선이 기울어지도록 붙여버려서 나중에 다시 수정했어요. 위치를 맞췄으면 테이프를 얇게 자르고 연결 부분에 붙여주세요. 다음은 옆면에 접착제를 발라줄게요. 이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테이프를 붙여서 모두 막아줍니다. 앞면에 고양이 그림이랑 반대가 되도록 동그라미 판에 넣어주세요. 아까처럼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모서리 라운드 모양이 잘 안 맞아서 저는 뜯어내고 다시 붙여줬어요. 먼저 옆면 테이프부터 붙여줍니다. 마지막에 모서리 쪽 라운드를 맞추고 붙여줬어요. 두 가지 모두 만들었으면 포개줍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뒷면에 테이프로 연결해줍니다. 다음은 손잡이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와플 기계를 완성했어요. 나이프는 반으로 접고 붙여주세요. 테두리 선이 보이도록 모양을 따라 잘라줍니다. 와플 조각은 점선대로 모두 접어주세요. 곡선 모양을 연결하기 전에 테이프를 붙이고 가위집을 내줍니다. 테이프를 하나하나 접어가며 붙여주세요. 한쪽 공간은 남겨두고 솜이나 휴지, 비닐 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넣어서 속을 채워주세요. 저는 아까 사용한 코팅지 비닐을 재활용했어요.
나머지 와플 조각도 모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모두 만들었는데요. 와플이 기계 안에 쏙 들어가요. 조각끼리 떼었다 붙였다 연결하게 만들고 싶다면 테이프를 말아서 옆면에 붙이거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세요. 이렇게 와플 메이커 모두 완성! 그럼 친구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